지난 3년간 진짜 같은 가짜 위조 지폐가 1,700장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 중에 가짜 뉴스가 판을 친다는 겁니다. 도대체 뉴스를 접하면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때로는 가짜 뉴스가 많은 사람들의 귀와 눈을 가로막아 혼란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어서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세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가짜 같은 진짜도 있지만 진짜 같은 가짜도 사실은 더 많습니다. 이 가짜 같은 진짜에 파묻혀서 사는 우리들이 진짜를 보기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는 진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서로 내가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또 내가 정의하는 이 진리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땅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가짜 진리가 현혹하다 보니 진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묻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또 그것을 볼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넘쳐나는 이 가짜의 진리 속에서 진짜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출애굽기 7장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지난 시간에 왕과의 첫 만남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그리고 상처를 안고 돌아선 모세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할 테니 도와줄 테니 가라, 이렇게 하나님 믿고 그 말씀 듣고 도전을 했는데 결과는 더안 좋아졌습니다. 백성들은 더 어려워졌고 그리고 모세는 자신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처를 안고 머뭇거리고 있는 모세에게 오늘 본문 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안고 괴로워하는 모세에게 다시 이집트 왕에게 나가라고 하시는 명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형 아론에게 말하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낼지라. 여기서 재미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왕에게 직접 말할 필요도 없다. 내 옆에 동행한 형 아론에게 이야기하면 그 아론이 얘기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낼지니라. 계속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내가 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왜 모세와 아론일까? 사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선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모세 나이 80이고 형 아론의 나이가 83살이에요. 늙고 스스로 모세가 말한 대로 시골에 파묻혀 살다 보니 세상 물정 모르고 말도 많이 어눌해졌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왜 모세와 아론이었을까? 이것은 인간이 바라보는 조건이 하나님에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똑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저런 세상적인 조건이 있어야 그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느냐?
10절에 보면 그 문제의 답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에게 조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겐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조건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 왕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죠. 내 백성들을 놓아주시오. 이때 이집트 왕이 모세와 아론을 약간 경멸하고 비웃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을 보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던가? 그러면 너희들을 보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너희들이 그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한번 나한테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이때 모세가 옆에 있는 형 아론에게 곧바로 형님, 그 지팡이를, 이 지팡이를 땅에 내던지십시오. 그랬더니 형 아론이 모세 이야기를 듣고 지팡이를 받아서 그것을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되었더라. 지난번에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이적을 행하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집트 왕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왜 지팡이와 뱀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지팡이라는 것은 왕의 상징성,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목동들이 양을 인도할 때 쓰는 게 지팡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고요.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증명해 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지팡이를 땅에 던져서 뱀이 되게 했습니다. 왕이 놀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왕이 전혀 놀라지 않고 낄낄낄거리면서 웃으며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고작 이 정도를 가지고 너희들의 신을 증명하려고 하느냐?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갑자기 왕궁의 마술사들을 부르더니 너희들도 똑같이 해봐라. 그리고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곧 뱀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번엔 모세와 아론이 놀랍니다. 깜짝 놀라죠. 그런데 사실은 이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왕궁의 마술사들이 지금 행한 일은 기적이 아니라 마술입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는 마술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적입니다. 정말로 나무였던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나무가 되는, 이것은 진실이고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마술사들이 한 건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흔히 마술사들이 이런 마술을 어떻게 하냐면 큰 뱀을, 지팡이만한 뱀을 가지고 이 뱀을 뭐 체면을 건다거나 이렇게 합니다. 마취를 하거나. 그러면 체면이 걸린 이 뱀이 그냥 움직이지 않고 빳빳하게 서 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약간은 나무처럼 보여지게 만듭니다. 움직이지 않는 이 뱀이 꼿꼿하게 서 있으니까 얼핏 봐서 나무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잠시 뒤에 그것을 땅에 던져서 체면이 풀릴 때 이 뱀이 기어다니면 마술로 나무가 뱀이 되게 했다 라고 속이는 거예요. 다시 나무가 되게 할 수 없습니다. 뱀이 됐다, 나무가 되게 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들은 할 수 없습니다. 왜?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왕은 마술사들이 한
일로 만족해하며 모세와 아론이 한 것을 자기들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아주 놀랄만한 광경이 그 앞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12절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론의 뱀이 마술사들의 뱀을 그냥 꿀꺽 집어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론의 지팡이만 남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무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눈 속임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속여서 만든 마술사들의 뱀이 아무리 신기하고 그럴싸할지라도 진짜 기적으로 등장한 아론의 뱀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곧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이 세상의 진짜 왕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는 가짜 왕, 이집트 왕에게 온 땅을 다스리시는 진짜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그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왕은 뭘 해야 될까요? 만약에 제가 이집트 왕이었다면 이 정도 되면 빨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결국 하나님이 이 사건에서 원하시는 뜻은 바로 이걸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순종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파라오 왕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13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 같더라.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왜요? 아직도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 세상의 진짜 왕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군림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진짜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짜 왕 앞에서 그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짜가 화려하고 아니 반대로 진짜가 볼품없고 허름해 보여도 마지막에 이기는 것은 진짜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내가 진정한 왕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수 없는 지혜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자기한테 진리가 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때 군중들에게 세상에 인정도 받고 인기도 얻고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이름도 없는 무덤에 갇혀서 세월의 흐름 속에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을 비웃었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보잘것없다는 이유로 조롱당했던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전히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마지막 때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오셔서 하나님을 대신하던 가짜들을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승리하시는 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짜가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화려한 것들로 여러분을 유혹해도 거기에 여러분을 뺏기시면 안 돼요. 아무리 달콤한 것들로 여러분 앞에 수 없는 것들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런 것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잠시는 가짜를 붙들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가짜에게 있지 않고 진짜에게 있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탄의 계절에 더욱더 강하게 붙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집트 왕은 모세와 아론에게 자기들이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정도로 만족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쫓아냅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은 혹시나 왕이 마음이 좀 바뀔까 하고 며칠을 기다려봅니다. 그러나 며칠을 기다려도 왕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야, 이제 내가 일을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곧바로 이어지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 땅에 내리는 열 가지의 재앙이에요. 오늘 그 첫 번째 재앙이 소개가 되는데 바로 나일강이 그리고 이집트 땅의 모든 이집트 백성들이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물이 핏빛으로 붉게 변하는 재앙이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내일 나일강가로 나가 있거라. 그러면 거기서 왕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내 계획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말을 듣지 않거든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나일강변을 쳐라. 그러면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이고 다시 네 형 아론에게 지팡이를 주고 이집트 땅을 향해서 손을 펴게 해라. 그러면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집 안에 있는 그릇마다 차이는 물들이 다 피로 변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열 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 재앙을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셨을까요?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굉장한 의미 부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의 시작 아닙니까? 특히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나일강은 자기들에게 풍요를 주고 자기들에게 번영을 주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성한 강이고 실제로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지키는 하피신을 굉장히 숭배합니다. 어떤 백성들은 나일강에서 나오는 고기를 신성하게 여기고 그것을 경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이집트 왕도 때가 되면 나일강을 지키는 하피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업무를 시작할 때가 있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한 날 아침에 왕은 하피 신전에 들리려고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일강변이 얼마나 큽니까? 어디 가서 왕을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나일강변으로 가라고 했지만 어느 쪽으로 가라고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나일강변으로 가라니까 모세와 아론이 나일강으로 나갑니다 다음 날. 그런데 신기하죠? 잠시 뒤에 왕이 모세와 아론이 있는 쪽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왕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다음에 그 명령을 듣지 않으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내려칩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이 다시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를 향해 팔을 쭉 내밉니다. 그랬더니 나일강뿐만이 아니라 이집트 전역이 붉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 이 성경의 사실적인 이야기를 굳이 인간들은 또 이것을 아니라고 변증하려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연구한답시고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에이, 그건 기적이 아니라 저 나일강 상류에 있는 붉은 황토가 물이 범람해서 나일강으로 흘러들어오니까 그렇게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한 것처럼 보인 거지 실제로는 피로 변한 게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햇빛에 되게 시각적으로 붉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 피로 변한 건 아니야. 이렇게 이 성경을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심판하신 거예요. 성경의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나일강에 있는 모든 고기들이 둥둥 떠가지고 생명들이 다 썩어가지고 악취로 진동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집트 백성들의 집집마다 물이 다 변해서 먹을 수가 없어서 이 성경 뒤에 보면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물을 구하고 물을 구하려고 운물을 파느라고 온 백성들이 난리를 치는 걸 보면 이거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작정한 대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신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자랑하는, 그들이 믿는, 인간의 풍요와 번영을 주는 나일강이 하나님의 내려침 한 번으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왕은 이 상황에서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근데 이집트 왕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얼른 다시 왕궁의 마술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저들의 신이 한 것처럼 이 물을 붉게 변하게 할수 있느냐? 아, 그랬더니 마술사들이 어디서 이렇게 물한 그릇을 떠와가지고는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물한 그릇을 떠와가지고 잠시 뒤에 그 물을 붉은색이 띠는 물로 변화를 시켜요. 이건 역시 마술입니다. 마술은 사람의 눈을 깜빡하고 속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무슨 화학 성분을 일으키는 다른 이물질을 왕이 보이지 않는 사이에 아마 어떤 트릭으로 마술사들의 손재주로 거기에 그 물에다가 넣으면 그것이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잠시 뒤에 붉게 물감처럼 퍼져나가서 피와 비슷하게 만드는 이런 마술을 분명히 썼던 거예요. 왕은 이게 마술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그 정도로 우리도 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눈을 다 속임당하고 왕은 자기들도 이런 걸할수 있다고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맞으려고 했던 그들에게 찾아온 결과는 참혹합니다. 오늘 24절, 25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지금 이집트의 왕은 왕궁에 틀어박혀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 이거를 궁리하고 연구하는 동안에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꼴이 말이 아닙니다. 나라가 가뭄에 시달립니다. 물고기가 죽고, 물이 썩고, 강이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백성들도 죽어가고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죽어가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는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왕은 오직 백성들이 행복하냐 백성들이 사느냐 여기에 관심 없고요. 어떻게 하면 저들이 믿는 우리 히브리 민족 저 노예들이 믿는 하나님 저를 이길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이신 왕 되신 하나님과 가짜인 이집트 왕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이신 하나님은 이집트 백성들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열 가지 재앙을 내리기 전에 두 번씩 모세를 이집트 왕에게 보내서 말로 설명하고 왜 대화하게 하고 왜 그들에게 미리미리 예고합니까? 그 불쌍한 하나님이 만든 이집트 백성들 피조물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고 싶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이집트 이방 민족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한 번에 항복하도록 만들지 않고 왜 열 가지를 단계별로 주세요? 중간이라도 돌이키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 민족일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왕이 갖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가짜 왕이었던 이집트 왕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야망, 하나님을 이겨보겠다는 생각, 사람들 앞에 군림하겠다는 생각 위에는 지금 남을 돌보고 연약한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배려하는 거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왕 밑에 있는 이집트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입니다. 가짜는 나만 성공하고 나만 잘 되면 돼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살든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가짜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진짜는 남을 배려합니다. 영혼을 먼저 생각합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가짜와 진짜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가짜를 진짜라고 믿고 그것을 붙들고 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왜 사람들은 가짜인 걸 모르고 그 가짜를 진짜처럼 믿고 그걸 붙들고 살았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데 화려하거든요. 가짜일수록 화려하거든요. 멋있거든요. 다수가 그걸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눈에 화려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가짜를 진짜로 생각하고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화려한 적이 없었어요. 인간의 눈에 멋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의리의리한 의사들의 손에서 둘러싸이지 않았어요. 정말 동물의 그 말구유에 동물의 먹이통에 가장 초라하고 누구도 돌보지 않고 누구도 시선 주지 않는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는 곳에 멋있지 않은 곳에 언제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존재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에 누가 이깁니까? 화려한 가짜가 이깁니까? 화려하지 않더라도 진짜이신 하나님이 이기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짜로 살면 결국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면 잠시는 우리가 망하는 것 같지만, 잠시는 우리가 뒤처지는 것 같지만, 결국 진짜를 붙들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진짜이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는 발버둥 쳤던 이집트 왕의 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갔던 그 길이 아닌, 영혼을 사랑하셨던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저와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진짜 진리를 찾고 있지만 가짜 진리의 홍수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짜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진짜이신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붙드셔서 평안과 자유와 승리를 얻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